이럴 거면 세이브를 나중에 하게 해주지. 다 코라 떨어졌네. 트레사는 도중에 280골드를 획득했다. 일정 뭐 걸음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타일 이동으로 저게 딱 회수를 하나 보네. 아까 그 패시브 그것 때문에. 죽이자. 뭐 죽이네. 어머나. 1000골드. 길이 어디지? 응? 이런? 야, 자는 놈이 왜 나? 아, 3초 동안 자고 있구나. 쿨쿨쿨 3인데. 근데 이거 맞으면 바로 깨겠지? 그러면 바로 잠들었지. 이런 건 머리를 써야 돼. BP 포인트를 모아서 한 방에 몰아치는 거지. 역시 난 게임을 빨리 배워. 됐어. 지금부터 공격이지.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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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. 어, 약점이 아니네? 게임은 머리로 하는 거. 잠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. 근데 이거 길이 어디냐? 어? 잠깐만. 어? 어디지? 뭐야? 아. 이거 근데 여기는 노가다 뛰어도 되겠는데? 이 정도면? 일방적으로 한 방이 잡을 수 있는데 턴만 성공하면. 이거 봐봐. 날로 먹는데? 쉬운 거 아니야? 자, 하지메요카. 코코카라가 홈페. 어선. 이끄소. 어선. 아니면 트레사 레벨 낮은 거를 보정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줬나? 생각해보니까 랩차가 나니까 뭐 일부러 몇 마리 좀 잡고 가라 라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. 지금 보니까 각오가 이가. 어선. 나의 바. 이겨. 소드. 어선. 소드. 요. 나의 바. 여기서 하지. 아, 그러고 보니까 트레사 새 스킬 배울 수 있네요. 보자. 적 전체에게 바람 속성. 돈을 지불하여 용병이 공격하도록 한다. 나 이게 되게 땡기거든요. 이걸로 간다. 용병 소환. 난 저 스킬이 너무 궁금해. 돈으로 용병을 부를 수 있대.
저 뭔 스킬인지 모르겠어. 적 전체에게 아, 야 3만원짜리라고? 용병 산적 무의 신관 베테랑. 야씨 용병도 등급이 있네. 적 전체에게 검으로 데미지를 주고 아군 전체의 물리방어력 증가. 적 전체에게 도끼 데미지. 적 전체에게 단검 데미지 일정 확률로 상태 이상. 적 전체에게 빛속성. 적 전체에게 검 데미지. 스킬로 아 수금 5%네요. 안 되네. 그러면 브레이크나 딸핀가 보다. 일단 저걸 쓰려면 보스전 때 써야지. 쫄목한테 쓴 게 아니고 돈이잖아. 아무리 봐도 보스 전화 할 것 같은데. 얜 누구지? 세이브하고 일단. 야, 넌 잠이 안 들었니? 이런 젠장. 자, 또 쓰. 화란이야. 아우. 그거와 이거. 검창. 안 돼. 아우. 창이 약점이었구나. 고고카라가 본본도. 걘 또 실패했네. 그거와 이거. 또 한 번 더 강해져. 감사합니다. 아, 상인이야? 참나. 어, 잠깐만. 여기 수상한데 여기. 부활은 몇 개 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몇 개 있던데 아이템 창에. 야 이럴 때 모가지를 하나씩 따야지 이 녀석.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저렇게 무방비로 있는데. 불뚝. 누구냐 넌. 얘는 또 왜 이렇게 착해? 꾸민 척해야지 이 녀석. 어? 에? 맞게. 난다도? 오버간대 얘들.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네. 크흠.
우리들의 보물을 노린 녀석에게 용서 따윈 없다. 좋다. 얘 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하는데 이 녀석들? JRPG 아니랄까봐. 아 뭐 술 하나 가지고. 그것이 우리들 상인의 일이다. 험한 꼴이 뭘까? 뭐요? 알라딘도 알고. 야 근데 브레이크 게이지가 높은데? 약점부터 알아야겠지? 얘가 아 누가 더 센 놈일까? 얘가 턴이 일찍 돌아오니까 얘부터 잡아야 되나? 아니 일단 약점부터 파악하고. 약점이 활인가? 보스라서 커요. 아, 얘 양점 바람인가 보다. 아, 창이네. 아, 아까 총 공격 안 했어? 야, 2,500원짜린데. 씨, 좀 비싸지 않아? 아군의 방어력 증가 이거부터 하나 써보자. 아 끝이니? 내가 뭐 방어력 증가했으니. 바람 기술을 써보자. 오 센데? 약점도 바람이네. 괜찮은데 저거? 십자배기. 오 이것도 세다야. 데미지 괜찮은데. 오 일단 모아. 공업. 방업. 이걸로 방업 써야겠다. 150원 주고. 아 방업이 1턴이네. 3턴이 아니었네. 아! 잘못 눌렀다. 이런? 통과였잖아. 각오와 이거. 이런? 아 나가린데? 잠깐만. 저거 지금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. 잠시 한 대만 더 때리자. 아 왜 자꾸 쟤한테 가. 잘못 누군데. 요소. 타겟팅이 잘못됐어. 그래.
어? 내가 잘못 누른 건가? 아니면은 아 대신 맞아준 건가? 아까 뭐 내가 지킨다 뭐 버프 같은 거 있던데 그 때문인가? 그거 때문일 수 있겠는데? 맞네. 에이씨. 저거 때문이었구나. 크게 한번 맞아. 아이 저 녀석 아 맞다 스킬은 연타가 아니지 아 나 착각했네 평타로 때렸어야 되는구나 저이씨 아이 저이씨 자꾸 자꾸 대신 맞아주네 저 녀석 한 턴은 버티겠지? 다시 뭐 아 저거 확률이 어떻게 된 거지? 使わせてもらう 전망의 약점을 몰라가지고 내가 때리지를 못하겠는데? 아니다 기회는 한 번 올 것 같다 지랄 잠깐만 스킬도 막나? 스킬은 못 막네 여기가 본방이다 각오는 이까? 아, 여기 맥스라고 뜨네요. 이렇게 레벨 3 이게 모아서 쓰면은 9턴 동안 그거네. 지금 보니까 9턴 동안 상승 이렇게 강화되는구나. 십자냐, 창이냐? 해야겠지? 아니다 근데 창은 전체 공격을 나눠서 때린 거라고 딜에 집중이 안 되는데 이게 십자배기로 가자 안 돼! 아 짜증나 저 맥인가 젤부터 잡아야 되나? 요코 이치몬지기를 아 죽었다 근데 제 약점을 모르겠는데 응? 뭐야 활이었잖아 뭐지? 어? 와 공방 버프 걸린다 아까 창으로 때렸을 때 약점이 아니었으니까 일단 검으로 한대
약점 아니고. 한 마리. 오케이. 이 위치는 왜 저래 저거? 한 대 더. 각오와 이익. 버프. 와우. 저력. 얘 방어력이 높네. 고고카라가 본번다. 옵사. 각오와 이익. 열 번 떠라. 제발. 헛. 일곱 번? 그 중에서 여섯 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? 십자배기. 어? 극딜은 들어가네? 얘가 더 쉬웠던 것 같아. SP 회복 자도태 정력속. 저기 창이 미스만 안 뜨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데미지 배수가. 아이. 아이. そこまでだ。 어디서 나탄 거야 녀석. 약자밖에 상대할 수 없는 병아리가 세상을 논하다니. 힘을 숨기고 있었나? 아이! 난다도? 오야 오야. 아니 푸른 뱀의 장창. 독사 같은 민첩성과 힘. 마사카. 대가족 레온 바스토라르. 뭐야? 보통 저렇게 알려진 해적이면 얼굴 다 팔려 있지 않나? 왜 뭐 아 얘 멍청하구나. 멍청해서 모르는 거구나. 아 이것도 과거야? 왜 이렇게 과거가 많아 이 녀석들. 요시. 자, 갓. やれ やれ。 ジョージャン。 상선 선장 레온. 전 대해적 레온. 레온산. 気にするな。 はい。 받았네.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만. どうしたい? 아. 조장.
아니 어느 나라 상선이 저렇게 저런 보물 같은 거를 위에 얹어놓고 댕기냐? そうだな. 오. 통 큰데. 뭐든지. 해적질하면서 모은 거 아니야? 정당하게 구한 게 아니고. 느낌. 저기 느낌. 잊을 수 없는 연이 서국의 버스장이라 유명한 명화가의 유자 죽었네? 그는 일생에 수백 점의 여성을 그리고 네 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자식은 없었다. 는 아니네. 고자는 아니었구나. 13살 때 사별의 연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다. 첫사랑인가 보네? 그 연인의 성이 된 모습을 상상해 마지막까지 그림을 끊임없이 그렸다. 얘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저 왜 캐릭터 눈 밑에 무슨 시퍼런 게 달려있지? 저 눈물 아니야 저거? 도트. 아 눈동자인가? 왜 또 바꿨어 이 녀석. 코이츠. 수기. 여행 수기? 원래 이런 거는 처음에 뭐지? 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랄 때 딴 얘기를 했어요. 레온의 아이씨 뭐야 이거 슈코다! 가네? 아니 베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준다고 했잖아. 크, 그때 딱 여저 이 트레서가 당신의 마음을 가지겠어요 딱 하면 이제 닌 내 내 거 해가지고 딱 꼬린까지 가는 건데 이씨 보는 눈이 없어 이 녀석. 전마도 베이에 있었잖아. 말장난을 쳐야 되는데 저 녀석. 아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아니 뭐야 또 얻었어? 집으로 필드 돌아내면서 그냥 280원씩 자꾸 들어오네.